아, 이 흔적, 오! 선명하게 이게 보이네. 아, 이걸 봐야 되는 거구나. 와, 우와, 사이즈도 좋아. 우와, 진짜 큰 거 나온다. 여기도. 야, 대박이네.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여긴가? 여기다. 캠핑 용품, 낚시 용품, 바다에서 운전대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야? 어, 건전지 AA 두 개? 안 돼. 너무 약해. 그렇지. 이거다, 이거. 야, 이걸 가지고 저는 바다를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폭남입니다. 원래 여기 지금 앞이 바닷가거든요. 이 바닷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오프닝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이걸 샀잖아요. 이 5,000원짜리 이 강력한 손전등으로 저는 잡습니다. 여러분들 뻘짓하러 바다로 가시죠. 근데 경찰이 나타났어. 날 잡아갈 건가? 잡아갈 건가? 날 때릴 거야. 이걸로 오늘 성공하고 싶다. 뻘짓은 나의 힘. 드디어 밤이 어두워지고 저기 앞에 오늘 스승님이 계십니다. 오늘 스승 초보현님입니다. 근데 초보현님, 오늘 정말 서치로 조개를 잡을 수 있어요? 오, 간다. 벌써? 에이, 설마. 에이, 오늘 잡을 거는, 예, 네, 비단조개. 이거예요? 지금 벌써 잡은 거야? 네. 말도 안 돼. 명칭은 민들조개. 아, 민들조개. 민들조개인데 동네마다 부르는 이제 이름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지금 방금 뭘로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파도가 치면은 혓바닥이 맨질맨질하게 보여요. 어, 네. 이 흔적이 백합도 이 흔적이 나오고 비단 중에도 이 흔적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알면은 내가 그래도 그래 없이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용왕님, 만나기만 해봐주 그냥 때릴 거야. 백합도 잡고 비단 조개도 잡고 모든 조개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오! 이 무덤이 백합 무덤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아, 이거? 오, 맞네. 근데 이, 네, 화면은 뭐가 나와요? 비단 조개가 나올 수가 있고, 어, 빗조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 내 생각에는 빗조개가 나올 것 같아. 아니, 비단 조개네. 와, 비단 조개. 이야, 야, 이렇게 나온다. 우와, 대박. 이렇게 나온다고? 안면도에 해루질 넘버원. 야, 아유, 똥꼬 끼나 보다. 어? 뭔가 동그라미를 쳐. 뒤로 가봐요. 어? 또. 살짝 들어간 거 두 개? 어, 보인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아, 이 흔적, 오! 하나 나왔죠? 이야, 나왔다. 하나 나왔다. 또? 또? 여기 하나 나왔다. 대박! 우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야, 피단 조개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우와, 최고다. 제가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있죠. 이걸로 제가 다 잡아주겠다. 허이쩌! 그게 줌이 되는 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오! 어, 이거. 와, 이게 이렇게 빛이 딱 나오네. 와, 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빛 하나로 조개를 잡는 남자. 초보현님입니다. 와, 인정. 보인다. 확실하게 보여줘요. 오, 정확하게 보여. 제가 그거 라이트 한번 꺼주세요. 이거 봐, 보인다. 야, 보인다. 정확하게 보인다. 얘네들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얕게 박혀 있어요. 이야, 나온다. 정확하게 보인다. 작은 흔적 보이지? 이거를 제가 불을 끄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선명하게 이게 보이네. 아, 이걸 봐야 되는 거구나. 봐봐. 우와, 사이즈도 좋아. 우와, 진짜 큰 거 나온다. 야, 이런 흔적. 나이스! 잠깐만. 여기도. 야, 대박이네. 야,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거네. 이미지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제가 10개 잡기 도전! 불을 끄고 잡아볼게요. 요렇게 비추잖아? 잘 봐봐. 여러분들, 잘 보면 보여요. 이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불을 줄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야, 안 보이냐? 야, 나 안 보이냐? 아니야, 볼 수 있다! 여기다! 요건가? 한번 봐볼게요. 아,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어디였지? 잠깐만, 어디였지? 그래. 요거 손톱 잡고. 그래, 요거 보이지? 이거. 손톱 잡고. 봐볼게요. 여기. 자, 한 번에 나오면 대박이지. 그렇지, 나올 리가 없지. 그렇지, 나올 리가 없지. 돌 나온다, 돌 나와. 야, 이게 공포영화 같아. 무섭다. 나도 자국을 볼 수 있다. 오! 여기. 이거. 이 흔적. 좋아. 첫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렇지! 와, 찾아냈다. 야, 쉽네. 근데 조개가 다른, 색깔이 다른데? 아닌가? 아, 맞아. 야, 드디어 잡았어. 와, 최고다. 하지만 좀 자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여러분들, 두 번 만에 성공! 좋았어! 좋았어! 계속 잡습니다. 정확한 흔적을 찾아서, 나, 뻘짓이 성, 요런 거. 그렇지. 딱 봐도, 나 비단족이에요 하는 거. 이건 없을 수가 없지. 이건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야. 뭐야, 개가 들어가 있어. 아, 나 이 쫄짱개가 들어가 있어. 아, 나 진짜 너 진짜. 야, 이렇게 사기를 칠래? 들어가. 닫아줄게. 응, 알았어. 안녕. 촉촉촉촉촉.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고. 제가 한번 파볼게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봐봐. 이런 거는 거짓말이야. 아니네. 진짜네. 아, 여기에 있네. 야, 잡았다. 그래도 잡았어. 와, 한 마리. 나이스. 끝. 답니다. 여기다. 제대로다. 제대로 보였어. 좋아. 여기 흔적 보이지? 여기야, 여기. 여기. 헤드랜턴만 키면 그 자리를 못 잡어. 야, 설마. 똑광이야? 아, 이게 아닌데. 아, 손전등 이거 뭐야? 누군가 들어오셨어. 다들 지구 잡으시나봐. 어, 안녕하세요. 방포에. 아, 바다를 찾는 사람들. 펜션 주인장님들. 네, 사모님. 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서치가 되게 좋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5천. 뭐야? 바로? 와, 쉽게 잡는구나. 여기 또 있어요? 야, 잘 파신다 확실히. 어, 이거 봐. 이렇게 잡잖아. 이거 말도 안 돼. 아, 내가 못 보는 거네. 이게 보기만 한번 보면 여기 있다. 아, 거기였어? 여기가 아니고? 어, 대박. 거기서 나온다. 같은 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보냐고. 이거 봐. 바로 뒤로 돌아서 지금 또 잡어. 아, 이게 웬일이냐. 이거 봐. 저 흔적. 와, 대박이다. 나도 잡을 거야. 눈이 확실히 세 개인데 같은 두 개의 헤드랜턴 하나를 차고 있는데 다르네. 이거 뭐여? 다이소. 아, 나 다이소 손전등 이거 진짜 대박이네. 5,000원 주고 산데 내 5,000원 하늘로 퓨. 바다를 찾는 사람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방포에 있는 거죠? 네. 예. 저 데리고 한번 해루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오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야, 섭외 성공. 나이스. 여기. 두 개. 이거 내 거야, 이거. 두 개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아, 서치가, 저기, 너무 그렇게 긁지 마세요. 아니, 진짜 대박. 아, 몇 개를 긁는 거야, 대박. 나 10개 잡게 해준다고. 와, 대박이네, 대박. 벌써 몇 개야, 지금. 야, 나온다. 그렇죠. 와, 하나, 조개 하나. 우와, 두 개. 야, 두 개. 빗으로 잡기. 야, 여기는 두 개. 그렇지, 세 개. 와, 사이즈도 좋아. 세 개. 네 개, 그렇죠. 금방 끝나. 자, 다섯 개. 우와, 최고다, 최고. 여기도, 여섯 개. 자, 여섯 개째. 아, 여섯 개째는 꽝이네. 거짓말쟁이야. 아, 여섯 개째는 거짓말이었어. 사기를 당합니다. 아, 대박. 자, 여섯 개째. 그렇죠. 야, 최고다. 비단조개를 하나. 와, 최고다. 야, 빗으로 잡는 비단조개. 5,000원짜리 다이소 손전등은 엄지짝. 우와, 쭈꾸미가. 야, 쭈꾸미가 동태가 됐어. 요, 쭈꾸미 한 마리. 야, 요즘 바다가 정말 쭈꾸미 천국이네, 천국. 굿합니다. 희미하게 흔적 하나 또 발견했거든요. 자, 이 자리. 자, 과연 나온다. 와, 손전등으로도 잡는 게 가능하다. 와, 아홉 번째, 마지막 하나. 나이스. 어디요?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또? 이거? 아니, 급제. 이거? 어, 그렇지. 아, 이거? 어, 그렇지. 오케이. 와, 대박. 내 거 손전등으로 가능하다니까. 와, 최고다.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야, 이쁘게 생긴 비단조개. 또 하나? 그렇죠. 와, 사이즈 봐. 와, 대박이다. 야, 진짜 사이즈 크다. 깨끗하게 씻어서 마지막 11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이 5,000원짜리 손전등으로 조개를 잡을 수 있다. 있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뻘짓,
뻘짓은 나의 힘.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불빛이 너무 약해서 헤드랜턴을 키면 광명을 찾은 것 같고, 헤드랜턴을 끄고 5천원짜리 불을 키잖아? 그러면 여기 신봉사가 된 기분이야. 아 내가 심청이 아빠인 줄 알았잖아. 와 내가 지금까지 잡은 거 2 4 6 8 10 2 4 6 와 16개 한 끼는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내 아쉽다며, 지금이 낚시 잡기 딱 좋다며 영화의 낚시 잡기 도전. 예, 이돌 밑에. 그 돌 밑에? 오 있다. 와 진짜 있네. 말도 안 돼. 와 이렇게 있다고 진짜로? 얘가 불을 뒤에 꺼내. 아 진짜로? 와 여기 있다니까 진짜 있어. 믿음 1도 안 갔는데 있어.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와 낙지 한 마리 본다. 와 있음 말고 없으면 좋고. 야 있습니다. 깨꾸. 영화에도 낙지는 나옵니다. 인정 인정. 저 남자는 과연 초보예요? 초보 맞냐? 초보 맞아? 어 이거 100% 있다. 이거 어? 찾았다. 나오나? 낙지 있다. 잡았대. 호미 들어간다. 쭉.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손이 둔해졌어. 옛날 같지가 않아. 나옵니다. 우와 두 번째 낙지. 야 최고다. 야 쭉. 와 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헤르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